예, 오늘 이 부뚜막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저번에 올린 거에서 조금 더 보태서 쿡룸 누또 요걸로 볼까요? 누따누마꾼. 누따누마꾼인데 이 NOO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누 추우니까 사람들이 누따누마꾼, 누따누마꾼 이런 식으로 발음했는데 이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부따누마꾼이죠, 부따누마꾼. 불, 불. 무기, 불입니다, 불. 무따누마꾼. 무또, 무따누. 그래서 부뚜막. 이게 우리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더이 증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파이어. 북태우. 이래 돼 있죠. 북, 북, 북. 부, 북. 다 이게 불, 불과 관련됩니다. 파이어. 심지어 F, 파이어도 그냥 불이죠, 불. 화. 어? 무. 파이어. 불어. 불어. 북다오, 불을 태우다, 불을 지르다, 북태워. 지금 밍맥캐나다 이 지금 사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태워, 북태워. 국룸, 북다누마꾼. 그래서 이게 부뚜막이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밍맥캐나디언, 지금 캐나다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일본의 이 지금 벤당이라고 합니까? 이 벤또가 어디서 왔냐?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이제 벤또, 우리말로 도시락. 여기 지금 벤또라고 나오죠? 벤당.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정리를 하기 전에 또 비슷한 말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또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기릴 문자입니다. 기릴. 푸따, 푸따. 쿡, 맞죠? 푸따, 푸따, 푸뚜, 푸뚜막. 이게 쭉 내려가면서 이제 벤또가 된다. 이쪽 그말 타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집을 짓고 철기로 이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쪽적을 하죠. 생활을 하는데 이 붓다, 불태우다, 이런 말을 갖다가 다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이게. 붓다, 붓뚜, 붓뚜막, 벤또. 이게 섬으로 이제 내려간 사람들이, 백제인들이 붓뚜. 이거를 약간 변형을 하죠. 추우니까 아무래도 위쪽 지방 사람들은 추우니까 입을 많이 못 벌리고 또 혀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한데, 일본으로 내려가서 날씨가 따뜻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붓뚜, 붓뚜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쿡룸이 코리안 한국말로는 붓뚜막, 밍맥 캐나다는 붓다누마꾼. 똑같죠, 그죠? 붓다누마꾼. 따직, 무따, 쿡, 무딴, 쿡, 투쿡, 동사, 무딴, 무따, 형용사, 쿡, 요리한, 무딴, 부뚜빠즈, 쿠킹, 명사도 부뚜빠즈, 부뚜빠즈, 요리. 그래서 이 따직이 아프가니스탄과 이 투르키스탄에 사는 이란계 민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쭉 건너온 사람들인데 이쪽 언어가 우리 쪽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 또 언젠가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BC 500, BC 500년, BC 500년, 600년 요때 페르시아 대제국의 키루스 2세. 그 사람 키루스, 이 킬루, 이 키루스에 관한 동영상을 좀 조만간에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붓뚜 빠즈, 붓뚜 따지그로 붓뚜, 붓뚜, 붓다누마꾼, 붓다누마꾼 밍맥 캐나다, 붓다누마꾼 코리아, 붓뚜막 일본. 예, 일본은 빠졌네요. 일본 벤또 다 같은 말입니다. 유목민의 언어였다, 단어였다.
유목민의 단어였다.